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영 씨 맞으시죠? 정명훈 씨? 예. 네.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세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전화 좀 할게요. 아, 예. 여보세요? 예, 거기 경찰서죠? 사진이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이런 사기꾼! 저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기, 최희선 씨? 예. 어머니 되시죠? 예? 저기, 희선 씨는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야?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이거 장미향인데 이거? 네, 아니에요. 잠깐만. 아이고. 네, 이럴 줄 알았어. 몸에서 꽃이 피잖아.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좋은 냄새 나네요. 장미향이요? 아니, 근데 잠깐.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왜요? 저랑 같은 담배 피시네요. 재밌었어요. 예, 제가 대신 오늘 밥값 낼게요. 잠깐만, 여자가 밥값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낼게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면요, 네. 제가 예. 영화 보여드릴게요. 영화? 네. 오늘 영화만 봐야 되는데. 오늘 재밌었어요. 제가 밥값 낼게요. 잠깐만요. 웅이 씨가 계산하시려고요? 여, 카드 포인트 적립해 주세요. 잘 봤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네. 그럼 저희 뛰죠? 네. 왜 이렇게 멀어 이거? 안 늦었죠?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킬 건 지켜야죠. 네. 제가 초인종 눌러드릴게요. 네. 아빠 저예요. 어머. 누구야? 누가 때렸지? 어머. 어떻게 저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뛰어요. 네. 안 늦었어요. 지킬 건 지켜야죠. 예, 잠깐만요. 네. 띵동. 여보 나왔어. 문 열어줘. 지영 씨, 네. 이렇게 화창한 날에 꽃도 보고 바람도 맞으니까 정말 기분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서세요? 앞만 보고 달리기엔 지영 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영우 씨! 나오니까 너무 좋죠, 이선 씨? 네, 너무 좋아요. 갑자기 왜 쓰... 앞만 보고 달리기엔 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싹 퍼졌어요. 빨리 밀어봐요. 지영 씨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전화 왔네. 어머, 왜 그러세요? 그냥 받으시지. 중요한 전화 같은데. 지영 씨랑 있는 이 소중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어머, 정말요? 저리 가! 어머, 어쩜 좋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참 좋네요. 네. 웅 씨 전화 왔어요. 내 전화요? 네. 잠깐. 어머! 왜 그러세요? 저랑 있는 소중한 시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구나.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요. 지영 씨. 네. 지영 씨는 보면 볼수록 네. 너무 이뻐. 몰라요, 명훈 씨. 나 좀 봐라. 아야, 내 가빠. 일로 와. 잡히면 아주 그냥 제대로 깨울 거야. 웅이 씨, 저도 게임할래요. 무슨 게임이요? 나 좀 봐라. 지영 씨. 네.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혹시 어제 제가 술 먹고 실수한 거 없었어요? 실수한 거 많았어요. 사람이 왜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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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렇게 자꾸 말하면 우리 사랑 누가 듣잖아. 몰라.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네.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술 먹고 혹시 실수한 거 없었어요? 실수 많이 했죠. 제가 혹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이게 뭐예요? 지영 씨. 네. 지영 씨 혹시 주민등록번호 알 수 있을까요? 제 주민등록번호요? 왜요? 네.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우리 커플 요금제 신청하지. 우리 커플이야. 저기요. 네. 주민등록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커플 요금제 신청하시려고요? 성인 사이트 가입하게요. 지영 씨. 네. 지영 씨 그거 알아요? 뭐요? 남자는 네. 태어나서 립스틱 두 통을 먹는다는 거. 아 그래요? 그럼요. 립스틱 두 통이나 먹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립스틱. 아 괜찮아요. 저 립스틱 있어요. 어차피 뭐 내가 먹을 립스틱이네. 아 네. 명호 씨 어디 아파요? 아우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 립스틱이라도 먹어야겠어. 저기요. 네. 저 드릴 게 있습니다. 뭐요? 저기요. 저기 선물이에요. 어머 립스틱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무리 웅이 씨가 먹는데도 너무 많잖아요. 이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마누라가 안 쓰는 거래요. 명훈 씨, 네. 명훈 씨 되게 보고 싶었어요. 저도 지영 씨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지영 씨 잠깐 눈 좀 감아 보실래요? 네, 이렇게요? 제가 지영 씨 좋아하는 거 준비해 왔어요. 네. 자, 지영 씨 이거 무슨 맛? 딸기 맛 솜사탕. 아, 정답. 우리 사랑 딸기 맛이야. 나도 먹어야지. 저기요. 웅이 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 저 잠깐만 눈 감아봐요. 눈이요? 이렇게요? 저기 희선 씨 좋아하는 거 준비했거든요. 정말요? 자, 이게 무슨 맛이게요? 해봐요. 딸기맛 솜사탕. 이거 그냥 솜인데. 병우 씨. 네. 저기 별 좀 봐요. 되게 이쁘다. 진짜 별 무지하게 예쁘네. 별 거를 다 봐. 근데 지영 씨. 네. 지영 씨 혹시 도둑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영이 삐침. 아니 도둑도 아닌데 그 눈 속의 별들은 다 뭐야? 반짝반짝. 도둑 잡았다. 벙커 가죠. 네. 저기요. 아우 참 별 이쁘네. 아우 너무 이쁘다. 저 희선 씨. 네. 도둑놈이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하늘의 별을 제 두 눈 속에 넣어놔서요? 나 지갑 없어졌거든요? 네? 내 지갑 내놔! 지영 씨 지금 네. 별똥별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두석공무하고 소원 빌어요. 예. 지영 씨 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명훈 씨랑 똑같은 소원이요. 그럼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달라고 빌었구만. 들켰네. 이런 이심전심. 별똥별이다. 우리도 소원 빌어요. 소원 빌어. 저 무슨 소원 빌었어요? 웅이 씨랑 같은 소원이요. 정말이에요? 네. 희선 씨도 치질 있어요? 지영 씨. 네. 지영 씨 얼굴을 보니까 회사가 힘들어서 그런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네.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가 막 화났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자, 이거는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이거는 영양제. 영양제.
이거는 비타민. 이거 꼭꼭 챙겨 먹어야 돼. 아, 명우씨 이거 오늘 어떻게 다 갚죠? 어떻게 갚긴? 지금 당장 갚아야지. 이렇게. 어머, 몰라! 저기요. 아, 네. 희선 씨 피부가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잠깐만 있어봐요. 자, 이거는 피로회 복제. 자, 이거는 비타민. 어머. 이거는 영양제. 어머. 이거요. 아침, 네. 점심, 저녁 식후 30분 이내에 잘 챙겨 드세요. 그럼 좋아질 거예요. 어머, 웅이 씨.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죠? 뭐 6개월 할부하실래요? 네? 현찰 주면요. 10% DC 해드리는데. 지영 씨. 네. 저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 남자가 무슨 인형이에요. 이 인형의 이름은 바로 지영이. 지영 씨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인형을 혼내줘요. 어떻게요? 이렇게. 몰라. 아니, 지영이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오빠한테 한번 혼날 볼 테야? 어떡해? 오빠가 입술로 때려버릴 거야. 일로 와. 오잖아. 에이. 희선 씨. 네. 저에게는요. 네. 희선이란 이름을 가진 인형이 있답니다. 좀 부럽네요. 왜요? 어색한 게 좋은데. 아유, 저기요. 네. 만약에 희선 씨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럼 아, 그냥 여기다 하세요. 일단 보세요. 네. 야! 어머! 야! 어머! 야! 아, 지영 씨. 네. 아, 맞다, 지영 씨. 네. 눈을 꼭 감고. 눈 꼭 감고. 검지 손가락을 앞으로 쭉 앞으로 펴세요. 쭉. 자, 눈 꼭 감았지? 네, 감았어요. 자, 반지. 와, 반지다. 그 반지는 나의 사랑이야. 어? 깨물어봐. 진퉁이거든. 아, 정말 정말. 괜찮아요, 다리? 네, 괜찮아요. 네. 저기요. 네. 눈을 감고 저에게 손을 맡겨보세요. 어머, 손을요? 어머나. 저 눈 뜨면 안 돼요. 네. 손가락을 펴보세요. 제가 네. 진통으로 끼워드릴게요. 네. 눈 떠요, 눈 떠요, 눈 떠요. 영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명우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저 영화를 보면 슬픈데 네.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서요. 아니 잠깐. 이거 울다 웃으면 털 나잖아. 올겨울은 따뜻하겠어. 웅이 씨랑 이렇게 영화 보니까 너무 좋아요. 웅이 씨, 왜 그러세요? 아, 저 영화 너무 슬픈데 저 보니까 기뻐서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네? 울다 웃으면 털 난대잖아요. 네. 한번 그래봤는데, 어머, 털 났네? 씨, 무슨 일 있어요? 커져만 가고 있어서 고민이 돼요. 뭐가요? 지영 씨에 대한 내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단 말이야. 아, 정말 정말? 아우, 키가 커야 되는데. 저기요. 네. 걱정 있어요. 뭐요? 저에 대한 뭐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뭐가 저에 대한 사랑이요? 엉덩이 종기가요. 지영 씨. 네. 제가 지영 씨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뭐야? 손가락으로 네.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요? 그걸 뺀 나머지를 사랑해요. 요거는요? 이건 우리 엄마 거야. 나도 갖고 싶어. 안 돼! 저기요. 네.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봐요. 원이요? 이렇게.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뺀 나머지를 만큼 저 사랑한다고요? 그게 내 엉덩이 종기 크기예요. 우리 애기 이뻐. 아 고마워요. 맞다. 내 우리 지영이 주려고 밤새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준비한 선물이 아, 있는데. 어 선물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새로 나온 사랑이야. 너무 고마워 역시. 고마워. 아유 우리 애기 이뻐. 정말요? 저기요. 새로 나온 거 하나 준비했는데. 새로 나온 거 뭐예요? 저, 어 저에 대한 사랑이야. 아니요 담배요 한번 펴볼래요? 지영이. 네. 또 치마 입고 왔어? 아 왜요? 제 다리 그렇게 못생겼어요? 오빠가 치마 입지 말랬잖아. 다리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남자들이 우리 지영이 다리 쳐다보는 거 싫고 네. 또 내가 지영이 다리 보면 오빠는 사람이 아니야. 아, 은희 씨. 저기요. 네. 저 솔직히 말해서 네. 희선 씨 치마 입는 거 싫어요. 왜요?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세요. 아, 다른 남자들이 제 다리 쳐다보는 거 싫어서 그러세요? 희선 씨 치마 입은 다리 보면요. 네. 족발 먹고 싶어. 아, 지영이. 네. 우리 애기는 사랑이 뭔지 알아? 뭘까? 사랑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말이야. 네. 아픔을 함께하는 게 사랑이야. 우와, 명호씨 너무 멋있다. 아, 어? 아, 지영이 아야. 지영이 아파? 네. 그럼 같이 아파야지, 같이 아파야지. 그렇지.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파. 아. 어머. 어우 눈물이야. 저기요. 네. 사랑은요. 네. 같이 아파해야 된대요. 어머 너무 멋지다. 네. 웅이 씨, 아야. 아, 웅이 씨 나 아야. 어우 창피해. 어머 웅이 씨 같이 아. 야. 지영이. 네? 지영이는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아, 나도. 근데 명호 씨는 왜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눈이 너무 부셔서. 나 지영이 말이야 처음 봤을 때 말이야 나 네. 지영이 용접하고 있는 줄 알았어. 저쪽엔 태양 이쪽엔 지영이. 아이고 너무 부셔. 웅이 씨 까꿍. 어 웅이 씨. 어 놀래라. 왜 선글라스예요? 아, 저의 미모가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 끼신 거예요? 그냥 벗어도 돼요. 쌍꺼풀 했어요. 아, 심심해. 이제 명호 씨랑 노는 거 재미 없어졌어요. 내가 우리 지영이 이렇게 권태기 느낄 줄 알고 오빠 재밌는 거 준비해왔어. 아, 정말요? 기다려봐. 좋아라. 어디 나올까? 아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팔 쳐봐. 띵동. 아유 왜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장난꽃이 나 회전기였네. 사랑해. 어머, 웅이 씨. 아, 이제 웅이 씨랑 노는 거 재미 없어요. 저기요. 네. 저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어요. 아, 정말요? 네, 잠깐. 에이 그냥 드셔도 아니, 되는데. 잠깐. 이거 쳐봐요. 쳐요? 네. 그치. 오.